아우 힘으로 이 비 진짜 많이 온다. 망했다. 촬영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 들은 거 아니야? 빌어야 하나? 여보세요? 문 열어주세요. 선생님 찍는 거 아닙니다. 여기요. 선생님. 언제인지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소중한 집을 빌려줘서 너무 고맙고 일단. 아, 형님 원래 아는 사이 제일 친하네요 진짜. 형 20대요 초중반. 저 고등학교. 자주 연락해요. 혹시 오늘 어떤 거 하시는지 아시고 뭐 대결한다고. 나 그렇구나. 체급은 비슷하긴 해요. 너가 생각하는 낮장 그런 거 아니고.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대결이 방구석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대결 한번 해보자. 오늘 나랑 팀이 아니고 적인 거야? 이거 약간 우정 싸움인데 이게 약간 조금 나는 우정을 좀 지키고 싶은 편이거든요? 넌 어떻게 생각해? 그럼 지면 돼. 형 가. 누가 뽑으실래요? 현민이가 뽑는 걸로 하자. 괜찮은 걸로 뽑아 알았지? 뭐야? 뭔데 뭐 지 뭐 써있는데? 몸빼바지 빨리 입기. 그럼 우리가 팬티... 팬티만 입어야 되는 거야? 지금 바지에다가 더디버야 팬티는 나는 큰일 나지 또. 훨씬 괜찮은 거예요? 저게 내가 준수하지 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에?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줘야 모르겠어. 뭐야. 안 되겠어요. 미안합니다. 자, 아까 설명한 대로 손 쓰면 안 되고 다 뒤짐지고. 다리자, 다리 꺼지라고. 시작! 야, 볼 데 없나? 자, 다음 게임은 영화 명대사 맞히기. 그러면은 누가 더 이거를 잘 살렸나에 따라서 그게 판단이 될 수 있는 거네. 오케이. 시작. 저기 나랑 같은 생각했는데. 저기 또 대사 너 왜 얘기를 안 해? 너 방송으로도 모르는구나. 힌트 드릴까요? 네. 대사가 나오는 명장면 보여드릴게요. 아, 정답! 신세계. 앞에 거도 해줘, 앞에 거도 해줘. 새끼, 회장 자리를 더 앉아보고 축하한다 전해줘라. 가와, 죽기. 딱 좋은 날씨네. 담배 하나 꼬추발에 만나냐고. 빠바밤, 빠바밤. 정답! 아. 잘했다.
되나요? 하나, 둘, 셋. 지금 나 그 배에 겁과 영어일 수도 있어. 지기너 건방와. 내 안 본 영화 같은데? 힌트 갈게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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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되겠어. 정답! 베테랑의 기사님, 내 또 손잡이를 뭐라 부르는 줄 알아요? 그걸 어이라 그래요. 내 또래 손잡이를 놓고 뭘 가려고 했는데 손잡이가 없다 하셨네. 그래서 이거 어이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황당하잖아. 아무것도 아닌 손잡이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명대사 뭐라고?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맞아, 맞아. 한민 씨, 정답. 스피드 싸움일 것 같아요. 둘, 셋. 정답. 어? 타짜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이 새끼야? 뭐야? 다 먼저 갈게요. 하나, 둘, 셋. 정답! 했어. 아, 먼저 했어. 맞아. 오케이. 아, 이거 너무 시계. 빨리 해. 정답, 대바라기. 아, 맞아, 맞아. 어떤 새끼야 울고 지랄이야! 꼭 그렇게 다 가져가면 속이 불안해. 아, 너무 잘한다. 다들 십새끼야. 당장 잘 볼 기회야. 이게 아! 이거 주시죠. 주시죠, 주시죠. 야, 이거 짜릿하네. 이 맛이구나. 야, 너 그럼 이제 한 문제 맞추면 끝이야. 아, 제발 맞추고 싶다. 자. 야, 정답! 아저씨! 이거 빡탄 유리야, 이 새끼야! 정답! 네! 정답, 아저씨! 총 쏴줘. 이거 빡탄 유리야, 이 새끼야! 여기를 봐도 안 되는데. 제발, 디테일 싸움, 디테일 싸움. 디테일 싸움? 그럼 난 대사 다 칠 수 있어, 이거. 총 싸움은 끝났어. 이거 나 안 나가! 알았어, 알았어, 감 그만해. 옆에서 몰라. 야, 좀 봐줘라. 응? 좀 봐줘라. 아, 그런 거 없지. 형 이미 두 개 접혔으니까. 지금 2대2 상황입니다. 오케이. 생각보다 박빙이네. 자, 이거 할게요. 빨래통 양말 던지기. 주는 거야? 아, 그렇지. 가보자고. 중간에 스페셜 라운드. 빨리 와요. 배달 요리. 시작! 나 샌드위치 먹고 싶은데 먹어도 돼요? 아메리카노가 제일 빨라. 동시에 같이 딱 눌러서 먹는 걸로 해야지. 괜찮죠? 자. 나 지금 웃어요? 왜 웃어? 왜 웃어? 뭐 때문에 웃는데요? 너 뭐 시켰냐? 짜장면이랑 짬뽕. 아, 머리 썼네. 아, 내가 먼저 걸로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응. 내가 빨리 들어오면 돼. 제가 방해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아, 근데 차라리 해봤지. 한 번 더. 잠깐만. 어디가? 야, 너 왜 이렇게 무섭냐? 하야 씨 너무 급해. 형 핸드폰 어디 있어요? 남친아? 네, 방금 커피랑 닭가슴살 거 시켰는데요. 현민이 어디 갔어? 현민이 어디 갔어? 현민아, 현민아! 샌드위치! 샌드위치! 어디 갔어? 뭐예요? 혹시나 엘리베이터로 추적 가능할까봐 일부러 위층까지 가서 위에서 타고 내려왔어. 발 좀 닦겠습니다. 혁이 형 어디 갔어요? 찾으러 왔어. 아, 찾아올 것 같아. 불안해. 더 깊숙이 숨겨놓을게요. 원장님 가시죠. 안녕하세요. 잠시만 기다려. 네, 하늘입니다. 네, 방금 짬뽕 하나 짜장면 하나 시켰는데요. 네,
혹시 배달 기사님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어, 왜요? 아, 친구랑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나가서 픽업 받게요, 오시면. 아, 진짜요? 네. 선생님이라 전화 잘 못 받으실 텐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찾으러 가죠, 찾으러 가죠. 또 잤냐고. 왜냐면 먼저 잤어. 어디가 잤어? 제가 광 초콜릿 하나씩 어차피... 드릴게요. 아, 초콜릿 하나씩. 그러니까, 아, 며칠인지 얘기해주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혁이 형이 배달해 주시는 분이랑 마주쳤거든요. 근데 짜장면 짬뽕 두 개인데 짜장면 하나만 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저 어디 가시게요? 뭐 일단 먹으면서 기다릴게요. 빨리 나오셔서. 약간 혁이 형 그러겠네. 이미 승기는 저한테 있어요. 사실 사러 갔대. 사러 갔대요? 어디 갔다 온 거야? 왜 어디 있어 내 거 샌드위치? 그래, 샀어! 차차차차차. 언덕이 두 개나 있었어. 야, 찍었어요, 가는 과정? 못 찍었어. 이제 잘하다.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어, 형, 이따 밥 먹으면서 들어. 아! 내 이름 하나만 올리는 걸로 끝내자. 아니야, 하나씩 올리는 거 끝내. 그건 아니지. 배달의 기준이 뭐야? 아니, 진짜로 생각해보세요. 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배달의 기준은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음식을 시켰습니다.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왔어. 이미 배달이 완성이 된 겁니까? 안 되겠네. 잠시만요. 옷 좀 입고. 야, 내 방이야! 결과만 보자면 저는 배달 음식을 집안에 들여서 입은 거죠. 영수증에 입는 거 그대로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혁이 이겼다고 생각하시면 손을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넷 다, 여. 일곱. 오케이, 일곱 분 감사합니다. 권현빈 씨가 이겼다고 생각하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넷, 다섯, 두 번만 더 와. 아, 진짜 이거 아니죠? 고맙습니다! 좋아요, 진짜. 자, 다음 게임. 엉덩이 댄스 공백, 넌 뒤졌다, 내 거야. 마이 엉덩이 완전 섹시하거든. 마지막 게임은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의 자존심 가위바위보 뿅망치. 안 내면 진다로 갈 거예요. 그냥 가위바위보로 할 거예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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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맞았어. 맞아요. 맞았어, 맞았어. 어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4일 지났어. 4일 지났어요. 괜찮아. 주말이야? Saturday night. 1대 1이지. 근데 막판이야. 이겼다 하면은 요거로 듣는 거야. 요거로 들고 와서 하면 안 돼? 아. 알겠어. 하나, 가위바위보. 오. 아, 저 이렇게 아, 한 번 한 번씩 바꿔가면서 한 번씩 잠 이렇게 들어 이렇게 이렇게 그림이 좀 이게 겁나 자 가위바위보 맞아 정혁 씨가 이겼습니다.
커피가 내 라인이고 여기가 내 라인. 여기가 너 라인이네. 그럼 소원이 뭐지? 내 소원은 형이 나 일일 매니저가 되는 거야. 내가 뭐 필요할 때 언제든 사전에 대신 미리 연락을 하면 매니저 일을 할 준비를 해서 와. 그 미안해, 그건 전창식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근데 막 갑자기 신년에 결혼식이야. 그럼 갑자기 내가 불러. 진짜 미친 새끼를 낳았네. 지정신이야, 이거는. 그럼 제 소원은 응원봉과 단체 티 그리고 단체 머리띠를 하고 내가? 모두가 따로 오늘 현빈이 고생했으니까 현빈이도 같이 와서 응원가를 하나 짜가지고 나를 응원해주는 거야. 괜찮겠어? 소원을 변경을 할게요. 잠깐만. 지방 촬영이 있을 때로 변경하겠습니다. 오케이. 서로 소원 얘기했으니까 이제 간다. 갑니다. 제발! 잡아줘. 보자, 보자.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보는 거, 앞에 봐.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내가 이겼어! 와,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들! 제가 이긴 게 화가 나요? 네, 이때 밤새 와서 개같이 일하고 개같이 치고 가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독님도 같이 안 죽어요! 대결왕을 하러 왔으니까 이제 랩을 그만할게. 대결왕을 해야겠어. 제작진과 대결 랩을 하고 있어. 우리 감독님은 맞춰줘. 무반주로 랩을 해도 되네. 나 BTS 너는 아웃사이더. 그래 오늘은 인사이더.